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저항선 앞에서 꽤나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지려고 하는 것인지 4만 8천 달러 부근에만 오면 비트코인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긍정적인 지표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데스크는 상승 힘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일봉과 주봉 차트에서 상승 모멘텀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 후퇴가 이뤄지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지선은 4만 6천 달러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비트코인 시세를 정확히 예측해서 소름돋게 만들었던 플랜B는 10월에 6만 3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이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9월은 그냥 건너뛰자 스킵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10월에 비트코인이 전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어서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이자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크 맥글론 역시 10만 달러 연내 도달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맥글론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10만 달러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제시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도 재미있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춘 ETF를 출시한 건데 아크 인베스트 제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골드만삭스가 자신의 경쟁자로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기존 레거시 월가 금융기관들이 느리면서 영악한 것인지 아니면 크립토 셀럽들이 빠르면서 영민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9월 17일 오전 비트코인은 여전히 4만 8천 달러 주변에서 보합권을 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만 달러 저항선 코앞에서 꽤나 강력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시세 고점 부근에서의 도미넌스와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여기서 더 도미넌스가 낮아져서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즌이 제대로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시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한 48을 기록했는데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관망하는 개미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런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장중에는 상방향 모멘텀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봉과 주봉 차트를 보면 상방향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가격 후퇴가 이뤄지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지선으로는 4만 6천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또 일봉 차트 RSI가 중립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는 200일 이동평균인 4만 5,800 달러 부근에서 다지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워낙 강력한 저항 구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보합권에서의 다지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방향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9월은 그냥 건너뛰자 스킵하자라고 밝혔던 플랜B가 조만간 비트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을 시사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랜B는 자신이 제시했던 올해 월별 가격 전망치를 다시 공유하면서 10월에 6만 3천 달러까지 딱 31% 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존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머지않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랜B가 자신이 창안한 스톡트 플로우 모델을 근거로 제시한 비트코인 시세는 10월 6만 3천 달러에 이어서 11월에는 9만 8천 달러로 나아가고 이후 12월에는 13만 5천 달러를 찍는 겁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연말에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인데 최근 석 달 연속 월별 시세를 적중시켰던 플랜B가 과연 지금까지처럼 연말까지 적중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 시니어 전략가이자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크 맥글론 역시 연내 10만 달러 도달을 재확인했습니다. 맥글론은 자신의 트위터에 블룸버그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2021년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잠재적으로 10만 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맥글론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랠리가 가능하게 될 요인으로는 과거 비트코인의 거래 추세, 비트코인의 공급량 감소, 주류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용 등을 꼽았습니다. 사실 특별한 건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기관들의 진입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 온라인 은행인 두카스 카피는 11월 중순 비트코인 가격은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라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나스닥 지수와 암호화폐 가격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과 암호화폐의 주간 일간 차트 모두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나스닥의 위험 지수는 과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도 몇 주 동안 조정받을 수 있다. 지지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지만 신저점을 경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상승세는 유효하고 내년 봄까지 비트코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금 옹호론자들의 비트코인 비판 주장을 한 번씩 접할 수가 있는데 금이 비트코인과 같은 붐을 일으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멘트도 나왔습니다. 투자 운용사인 US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CEO 프랭크 홈스는 키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라는 성격이 금을 제치고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직접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금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 비트코인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금과 같은 귀금속이 비트코인처럼 붐을 일으키는 일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최근 투자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가 디지털 자산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의 기관 투자자 디지털 자산 연구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투자자의 90%는 디지털 자산을 매력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특히 높은 상승 잠재력을 매력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느낀다라고 대답했고 디지털 자산의 폭넓은 수용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4%가 가격 변동성을 꼽았습니다. 또 44%는 올바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2%가 이미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다라고 밝혔고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 투자자들보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미국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미루고 있고 요즘 부쩍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는 미주 지역 투자자 408명과 아시아 투자자 299명, 유럽 투자자 393명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는 듯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마이클 세일러는 규제가 명확해지면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면 비트코인 변동성이 감소하고 대중의 신뢰는 증가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규제 전쟁터 속의 위너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내용의 배런스 기사도 공유했는데 되도 않는 규제 권한 이야기는 이제 좀 그만하고 증권이든 아니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어서 빨리 명확하게 규제권이 설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리플이 아시아에 이어서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번에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XRP 강세 전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로 불리는 피터 브렌트는 XRP 추세가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역헤드앤 숄더 패턴은 통상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승 전환형 패턴을 말합니다. 최근 그는 에이다 90% 폭락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찰스 호스킨슨한테 엄청 까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XRP 전망은 딱 들어맞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골드만삭스가 혁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ETF 상품을 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이미 출시한 상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골드만삭스가 아크인베스트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는 골드만삭스 퓨처 테크 리더스 주식 ETF를 공개했는데 액티브 펀드인 이 상품은 선진국과 신흥시장에 걸쳐서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이하의 상장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펀드 담당자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대형 기술주에 치중하고 있다. 10년 안에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것에서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말은 참 그럴싸한데 아크이노베이션 ETF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캐시우드 따라하기에 나선 것이냐, 골드만삭스가 아크인베스트를 인식한다 이런 말들이 조금 재미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미국 재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리 감독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엄격한 감독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무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익명의 관계자는 재무부는 암호화폐의 급성장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정 스테이블코인들의 경우에는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재무부의 권고안은 다음 단계 로드맵으로 작용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을 경제적 위험 요소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공식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건전한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혁신 산업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산업을 보호하고 키우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건강한 규제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헝가리에서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동상이 공개돼 주목받았습니다. 이 동상은 여러 사람들의 지원을 통해서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작품을 조각한 작가 두 명은 우리 모두는 사토시, 이런 만다라를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동상이 사토시의 얼굴이 반사되게끔 제작된 것은 사토시 동상을 볼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토시처럼 비트코인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토시의 나이, 성별 등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지 동상의 모습은 다소 중성적이면서도 묘한 매력을 품고 있다, 이런 호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AS 로마의 감독 조세 무리뉴의 사인볼 NFT입니다. 마스터카드가 자사 글로벌 홍보대사인 무리뉴 감독의 친필 서명이 담긴 사인볼 NFT를 출시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NFT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아트와 음악, 게임 아이템 등 컨텐츠를 토큰화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영국 마스터카드 소지자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을 진행해서 당첨자에게 해당 NFT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9월 24일 전까지는 보합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이 분기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인데 스큐 데이터를 보면 5만 달러에서 최대 옵션 미결제 약정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5만 달러 저항에 엄청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꽤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과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반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